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일아입니다.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 알람을 5분 간격으로 여러 개 설정하고 주무시지는 않았나요? 이런 습관이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뒤 한동안 잠에서 깨지 못하는 상태를 수면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알람이 여러 번 울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 수면 관성 시간이 길어져 더욱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알람 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한 번만 설정하고 알람 소리에 바로 일어난다면 수면 관성 시간도 줄어들고 만성 피로도 예방할 수 있겠죠.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전남 여수로 갑니다. 전남 여수의 봉산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4명인 작은 학교인데요. 이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껏 놀고 체험하며 예술 감성까지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슬기롭고 즐거운 학교 생활 만나봅니다.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자 집인 학교. 그 속에서 배우고 꿈꾸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싱그러운 터전입니다. 여기 34명 학생들의 꿈이 커가는 작고 아담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이런 배추신기랑 하면은 이렇게 재밌는 활동도 하니까 즐거워요. 이 학교가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학교의 꿈. 그 아름다운 변화를 소개합니다. 여수의 구도심 자그만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봉산초등학교. 적은 학생 수 덕분에 가족 같은 분위기로 화기애애한 학교 생활을 해가는 교육의 요람인데요. 푸르른 가을날 학교 뒤편 텃밭에선 아이들의 떠들썩한 이야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줘가며 가꾼 배추가 자랐으니 꽁꽁 싸매서 수확할 날을 준비하죠. 어린 모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을 때 정말 다치지 않게 어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는 활동부터 이 성장해가는 과정 보면서 자기들이 자라는 성장하고 비교도 하고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풀 같은 거 관찰하면서 자연의 소중함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텃밭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배움터. 흙의 감촉을 느끼며 자연과 친해지고 쑥쑥 자라나는 작물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와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죠. 이거 우리가 다 심은 거니까 아무튼 좋아요. 배추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배추가 너무 크니까 많이도 먹을 수 있고 고마워요, 배추한테.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운동장에 나온 아이들. 저학년과 고학년이 한데 어우러져 자전거를 탑니다. 헬멧을 꼭 써야 돼요. 여러분들 다 잘 썼네요. 자전거 이제 마음껏 타는데 우리가 재미있게 자전거를 타는 거에 앞서 항상 뭐를 조심해야 되죠? 안전. 그렇죠. 저학년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관련해가지고 자전거 타는 거를 하고 고학년 친구들은 이미 자전거를 잘 타는 친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도 활용해서 타고 그다음에 여기 학생의 언니 오빠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합니다. 가을 바람을 느끼고 푸른 나무를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다 보면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온몸으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작은 학교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빠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해줘서 좀 더 재밌어요. 언니들이 안전하게 해주니까 좋아요. 동생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면서 하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넘어지지 않게 타게 해주는 것도 괜찮고. 동생이 활동을 하면서 동생들이 재미있게 자전거를 타고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5월 20일부터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육 활동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뒤에 보면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텃밭을 또 무랑 비추, 또 뭐 상추, 고추 이런 걸 심으면서 또 아이들이 인성 교육이 저절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5-6학년 중심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작가와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하는 목적은 어떤 예술과 감성 그런 것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동백 라이온스 클럽
그런 회원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줌으로 인해서 저절로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봉사, 정신 이런 것들이 또 길러졌고 우리 아이들이 더 또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5년의 긴 역사를 읽어온 봉산초등학교는 정서적으로 더욱 따뜻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와 학생들, 지역이 협력하는 벽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토론을 거쳐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고 지역의 화가들이 그 생각을 기반으로 벽화 디자인을 했죠. 아이들하고 연관된 어떤 주제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창고벽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오스의 동백 꽃을 이제 이미지를 삼아가지고 꽃의 이미지를 조금씩 이렇게 동산처럼 이어갈 생각입니다. 근에 타는 모습과 그다음에 아이들을 맞이하는 학교에 환영합니다라는 문구 그게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감을 해놨거든. 이 물감을 이렇게 해갖고 덕지에서 이렇게 딱 바르면 쭉쭉 떨어지지. 한쪽에만 쓸어서 가장자리 테두리를 조심스럽게 해서 색칠하는 거야. 벽화의 장점은 협동의 힘을 배우는 겁니다. 혼자 잘한다고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요. 한 사람이 잘못 그린다고 해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 일주일에 걸친 작업 기간 동안 학생들은 예술적 영감을 얻고 진한 추억도 가슴에 새길 텐데요.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환경을 바꾼다는 자긍심도 빠뜨릴 수 없겠죠. 내년에 졸업이니까 후배들한테 멋진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요. 벽화는 크게 그리니까 섬세하게 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재밌어요. 완성됐고 보면은 좀 뿌듯할 것 같고 중학교 올라가서 후배들이 이렇게 좋게 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며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들도 있습니다. 끝털에 흑심을 내야지 아 연필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겠네. 여수 동백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이 벽화 작업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처음 작업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벽화 작업하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아 근데 아이들하고 저하고 정신 연령이 똑같아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아주 기분 좋고 그리고 보람도 있고 굉장히 지금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사실 봉사단체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고요.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한다는 게 참 좋았고요. 또 그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모습이 더욱 저희를 또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을 쪼개 벽화 작업에 동참한 회원들은 학생들이 하기 어려운 학교 앞 계단의 벽화 작업을 도맡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계단을 올라 학교로 향할 때마다 환하게 바뀐 모습에 감탄하고 행복하겠죠.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 마음이 깃든 일주일의 여정이 끝나고 학교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 완성된 벽화는 따스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생활 속 예술 작품으로 학생들과 함께 숨을 쉬겠죠. 공허한 빈 벽보다는 어떠한 그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요. 밝은 그림이면 밝은 그림답게 아이들의 그림이면 아이들에 대해 어떤 동화적인 감성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냐면 이 밝은 그림을 보고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더 좋은 밝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벽화들처럼 더 밝게 더 큰 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우리 학교 학생 그런 바람입니다. 학교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비지땀 흘려가며 예술혼을 불어넣은 사랑스런 벽화. 어른들의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아름다운 벽화. 이 온화한 터전에서 성장할 학생들의 내일은 싱그럽고 찬란할 겁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봉산초 학생들은 수가 적어서 매일 등교를 해도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화로 새 단장한 학교에서 앞으로도 밝고 행복하게 자라주길 기대합니다.
이번엔 전북 군산으로 가볼 텐데요. 올해 나이 73이지만 지금도 매일 도복을 입고 수련을 하는 태권도 사범이 있습니다. 태권도공인 9단에 태권도 경력 60년에 빛나는 오영복 사범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브랜드가 태권도거든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 태권도 공인 9단. 올해로 태권도 경력 60년.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 그가 바로 오영복 대사범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열심히 몸을 푸는 걸까요? 아니, 설용해 씨 아닌가요? 처음에는 제가 유도를 먼저 했고요. 3년 전에 태권도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자녀들과 함께 시작한 태권도. 태권도!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딸이 둘이나 되니까 공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우슈와 같은 중국 전통 무예를 접할 기회도 있었지만 몸 쓰는 걸 워낙 싫어했던 설령애 씨. 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시작한 태권도는 가족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엄마랑 같이 운동하자고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한 번씩 하면은 되게 뭉쳤던 것도 풀리고 약간 친해질 수 있는 더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사춘기 그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애들과 함께 정말 아주 가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랑이 남다른 설영애 씨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선했는데요. 이분이세요? 오 세상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 급하. 대단하시네. 그를 만나러 가는 길 멀리서부터 힘찬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여기 절도 있는 동작을 선보이는 이가 오영복 대사범입니다. 근데 그 지금은 나이가 70이 넘어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연습을 해요. 계속. 제자의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사범. 태권도장의 사범님이 지도를 하는 거로 저는 사실 착각을 했었죠. 태권도를 오래 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그 사범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승단 심사를 앞둔 손자 손녀격인 제자들에게 태권도의 정신을 가르쳐줄 수 있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설령의 슈도 슬그머니 아이들을 따라해봅니다. 대사모님이 태권도장에 와서 가끔씩 이렇게 지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지도를 하신 거 보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전화할 때까지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영복이고요. 현재 태권도 9단의 그 시범단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제 목표가 좀 누구나 있죠. 이렇게 근데 태권도를 거의 뭐 목숨처럼 하다시피 합니다. 평생을 태권도만 바라본 오영복 대사범. 환갑을 넘어 국제 품새 대회에 도전한 그는 73살인 오늘도 매일 도복을 입고 운동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이 그가 매일같이 수련을 하는 곳인데요. 한쪽 면을 가득 채운 산장들이 그가 흘렸을 땀방울들을 말해줍니다. 여기가 대수련 공간이고 이게 이제 네. 그 여기 보면 옛날 사진들이 있어요. 이제 60년대 때 운동하던. 60년대요? 네, 60년대 때 운동을.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했어요. 국민학교
5, 6학년 때만 해도 또래 가서 나 혼자 냉수 마찰을 할 정도로 이렇게 중학교를 다니면서 오는 길에 체육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창문통으로 이제 하는 거 구경하고 옛날에는 태권도가 도장이 없었고 당소도장, 태소도장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명칭이. 태권도 경력 60년. 하지만 그는 여전히 꾸준함만이 최고의 무기라 믿습니다. 나 힘 주고. 아 이거 아파. 그러니까. 뗄 때 이렇게 이게 손을 붙이지 말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그럼 전에는 이걸로 했어요? 네. 이제 옛날 초창기 때 애들 초보자들 때리라고 한 거. 세월도 그를 비껴간 것 같죠? 하! 하고 있어봐. 아유 놀라가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이거로. 아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한대? 손날은 여기 손날은 이렇게. 오후에 한 2시부터 나가면 밤 10시까지 체육관에 살았어요 그냥 아예. 하루도 이걸 단련은 아마 안 되고 이 정권 단련 아마 안 되고 손가락 단련 안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나이 들수록 뭐 단을 올라갈수록 이 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도 행동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이 마음의 각오가 대단해야죠.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난 만지기만 해요. 야, 이런 거 깨기다 해봐요 이렇게. 아픈데. 이런 거는 이렇게. 짜릿한 손맛을 설령의 실기도 권하는데요. 아픈데 이렇게 아니, 살살 해도. 괜찮아. 하나. 그래요? 응. 둘. 캬!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 눈으로 보면서 정말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더 했다면 너무 아팠겠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탁 하는 걸 보고 아 역시 고단자는 다르구나. 옛날에는 이제 태권도라는 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당수도 공수도 이랬었는데 저 때만 해도 공수도 없어요. 일본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속박받고 할 때는 그 일본인들이 이렇게 운동을 못하게 젊은 층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면서 아예 못하겠어요. 씨를 잘라버리고 우리가 우리나라 마이크까지 없애려고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각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방대에서 와가지고 그 수장들이 뭉쳐갖고 대한 태수도협회를 만들었어요. 이후 1973년 국제경기로 인정받게 된 태권도. 절제된 동작에서 나오는 화려한 발차기가 세계인들의 가슴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기도 했죠. 지금 이 앞발하고 뒷발 이렇게 밀리적인 이 발이 여기 지금 손날 맞게 펑! 사실 뒷굽이다. 뒷굽이다. 그러면 이제 손이 나가면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 손이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같이 여기서 쑥 하고 차서 이제 뒷굽이다 잡으면서. 뒷굽이다. 잡으면서 그냥 탕! 차 이렇게. 끌어서 또 차고. 우리나라 이렇게 최초 브랜드가 저기 태권도거든요. 그러거든 여기 한국 그 태권도 막 완전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이거든 이렇게. 태권도를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려는 오영복 대사범. 그 곁을 그의 태권도 인생과 함께해온 물건들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도전도 주저하지 않죠. 실버 태권도 연맹 전북 회장에 새롭게 임명된 건데요. 태권도 실버단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教练, 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고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의 이 태권도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저 몸이 어떻게 이상이 돼가지고 갈 때까지 해야죠 이렇게 갈 때까지 내가 앞으로 뭐 5년이고 10년이고 더 이렇게 살란가는 몰라도 갈 때까지 할 때. 각각 다른 이유로 태권도를 만났지만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만큼은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 힘찬 태권도 기합 소리를 오래오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태권도를 하고 싶다는 오영복 사범님.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원조 한류의 중심에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 태권도를 널리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강원도 춘천으로 갑니다. 영화가 좋아 영화의 꿈을 키우고 배우기엔 지역에서 한계가 많이 있죠. 강원도에는 미래 영화 꿈나무들을 위한 영화 학교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 전반을 배울 수 있는 강원 영화학교의 촬영 현장을 소개합니다. 장우진 감독의 춘천 춘천, 김진유 감독의 나는 보리, 그리고 김대환 감독의 초행까지.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강원도에서 찍은 강원도 영화인들의 작품이란 건데요. 그리고 여기 이들의 뒤를 이을 예비 강원 영화인들이 있습니다. 영화가 좋아 온몸을 던지고 영화에 미쳐 영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강원 영화학교 학생들을 만나봅니다. 마지막 촬영 장소는 춘천의 한 아파트. 아파트 현관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이번엔 카메라를 들고 왔다 갔다. 아, 카메라 워킹 테스트 중이었네요. 안경에 습기가 차도록 카메라를 놓치지 않는 열정. 다른 한쪽에선 조연출과 오디오 감독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고요. 출연 배우 계약까지 꽤나 진지해 보입니다. 어떤 영화를 촬영 중인지 궁금한데요. 강원영화학교에서 장우진 감독님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손선이라고 하고, 저희가 지금 거짓말 작품을 촬영 중인데 저는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강원 영화학교는 올해로 이제 두 번째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교육 사업이고요. 강원 영상위원회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나리오 교육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그 시나리오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제작이 들어간 프로그램이에요. 영화에 관심 있는 강원 도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강원 영화학교. 현직 감독, 배우와 함께 영화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공부하고 함께 영화를 만들면서 강원 영화인으로 한 발짝 성장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춘천에서 영화학교를 이끌고 있는 장우진 감독님. 태어나고 자란 춘천에서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편 영화 춘천 춘천을 통해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강원 영화인 중 한 명입니다. 네, 교육이라는 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 때랑은 또 달리 그 이 친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 교육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춘천이라는 곳에서 되게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때였고, 작년 아마 8월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열정이 막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막막했던 그때 시절이 떠올랐고. 영화 촬영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촬영날.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모두가 진지합니다. 오늘 찍을 내용과 장면을 두고 상의하는 연출과 카메라 감독. 지금 이 순간만큼은 프로네 프로. 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발까지, 그리고 주춤 거리다가 뒤로 돌아서 창밖을 보는 것까지. 클라이맥스 부분이 감정이 제일 보조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터지는 순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최대한 인물들의 감정을 잡으려고, 포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소리로 전해지는 음향의 효과와 재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건전지 나가는 것도 계속 일일이 체크해야 되고, 이제 수음 되는 것 중에 좀 이렇게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이런 큰 소리 때문에 묻히는 것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정신이 없기는 해요. 감독이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캐치해서 도와주고, 좀 더 시나리오를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뭐 영화 전반적으로 필요한 소품이나 아니면 배우 섭외 등등에 많은 관여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춘천에서 제작 중인 거짓말. 지난번 영화학교에서 시나리오 교육을 받았던 손선희 학생의 시나리오입니다. 아니 거기 안 돼.
주인공인 고등학생 지선은 부모님의 별거 사실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빠를 향한 지선의 오해와 집착으로 친구 미나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졸혼을 결심한 부모님과 친구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하기만 한데요. 과연 지선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저는 이제 영화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호기심으로 들어왔는데요. 다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좀 피해는 주지 말자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이제 묵묵히 이렇게 그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눈치껏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강원 영화학교 학생들. 영화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데요. 강원 영화학교는 서울로 집중된 영화계 현실 속에서 지역 영화인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 강원 영화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씨앗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교육 지원이 열악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촬영 소품이자 이동에 활용된 이 차량은 PD의 개인 차량이고 엑스트라 역할은 물론 장비 역시 학생 개인 장비나 학교의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백그라운드가? 달려요? 백그라운드가 이게 지금 3만 원짜리 백그라운드. 우스갯소리로 뱉는 말이지만 지역 단편 영화계의 열악한 환경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가까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크루나 연기자 혹은 뭐 조연출이 됐건 이런 친구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주 만나고 영화 얘기를 하고 내 고민과 그들의 고민이 뭔가 교류가 되면서 영화적인 고민이 발전하기 마련인데 좀 외로웠었죠. 이게 좀 지속되고 좀 저변이 확대돼서 다시 떠나지 않고 좀 머물러서 여기에서 영화 만드는 작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지역에서 이런 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되어야 지역에 있는 배우들도 그런 어떤 영화적 작업에 배우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럴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게 많이 아쉽고요. 만드는 영화의 어떤 그 작품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역시 그것이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배우들이 많이 없게 되는 거죠. 해가 갈수록 많은 영화들이 강원도에서 촬영되고 있지만 인센티브 중심의 영화 지원은 강원도 영화계를 근본적으로 성장시키진 못합니다. 지속 가능한 강원 영화 발전을 위해선 지역 영화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머무르며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토양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연출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어떤 능력이 탁월한지. 아 우선 질문은 감독이 가져야 할 도움 중에 하나는 무슨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호의적이고 호감이 있어야죠. 타인의 고충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그런 거를 알아야 사실은 내 게 아니라 우리 거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뛰어줬는데 그게 단점이에요. 너무 착해요. 좋은 성품 외에도 연출자로서 작품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데요. 한컷 한컷 최고의 장면을 얻기 위한 열정. 그렇게 시작된 마지막 촬영의 마지막 장면. 배우의 감정 하나하나를 표현해내고 장면 한 컷에 모든 것을 쏟아내기 위한 진지함이 엿보입니다. 애매해 사실. 한번 더. 최종 OK가 나오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고의 장면을 찍기 위한 열정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무렵.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첫 영화 촬영이 끝났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상처받고 격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 자체가 한편의 영화 같은데요. 그 어떤 영화보다도 뜨겁게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미래의 강원 영화인들. 재계에서 우뚝 설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젊은 청춘들의 영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도 떠나지 않고 영화를 만들고 영화의 저변을 넓히고 싶다는 장우진 감독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혹시 붕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집 근처에 붕어빵 가게가 있어 붕어빵을 먹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붕세권이라고 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맛도 좋아서 겨울 간식으로 붕어빵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붕어빵 가게도 줄어든 데다가 길에서 삼삼오오 모여 붕어빵을 먹는 풍경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길에서 맨손으로 붕어빵을 먹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군가와 나눠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추워진 날씨에 붕어빵처럼 따뜻한 온기로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